유비기업? 하모가 그 시기 무리야. 하모 유비기라고 있네요. 이름도 요상한 여수별미 찾아 도착한 곳. 하모 유비기가요. 뭐예요? 이제 하모가 개짱하고 유비끼라는 대칭을 낸다는 뜻인데. 하모 유비끼 한 번만 좀 보고. 지금 하모가 안 나와요. 개짱어가 없다고요? 개짱어가 없어요? 예, 지금은 이제 일반 철이 아니라 등장어로 그 대체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등장? 개짱어는 여름 한철에만 볼 수 있다는데 그럼 개짱어랑 등장어는 뭐가 다른 거예요? 네, 등장어는 일단 이빨이 없습니다. 그 개짱어는 이빨이 있어요. 이 날카롭고 강한 이빨 때문에 정약용의 자산오보에서는 개짱어를 개의 이빨을 가진 뱀장어라고 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붕장어는 개짱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데치기 전에 칼집을 많이 내야 한다고요. 여기에 장어뼈와 각종 채소 우린 육수 준비하고 도톰하게 썬 붕장어 회를 육수에 적셔서 살짝 익혀먹는 이 맛이 일품인데, 끓는 육수에 약 20초간 담갔다 꺼낸 뒤에 바로 입속으로 꼬린. 어디 이름만큼 맛도 특별한가 볼까요? 회 닿자마자 싹 녹아버리고요. 그 장어의 그 담백한 맛만 이렇게 싹 느껴져요. 붕장어는 개장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데다가 거의 유사한 맛을 내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보양식으로도 각광받고 있지요. 아유, 미스터리 오늘 몸보신 아주 그냥 제대로 하는구만. 산에 가기 전에. 자, 이제 원기 충전도 했었다. 영취산으로 바로 날라갑니다. 피가 막 그냥 끓어오릅니다. 저기까지만 올라가면 되겠네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곳, 진달래 군락지. 아까 먹은 붕장어의 힘으로 등산 시작. 너무 많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스터리 TV. 오늘 아침에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아이팅. 정말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날씬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티드로 보는 거랑은 많이 부드럽죠. 괜찮아. 먼저들 올라가시면 제가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너무 많이 먹었죠. 옛날에 막 이 정도 막 뛰어다니고 그랬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이 걸어가는 저 사람은 미스터리가 아니고 대체 누구래? 옛날 하면은요. 네. 살이 더 쪘는데요? 보세요, 이제 진달래. 이제 진달래 군락지로 들어왔습니다. 봄만 되면 산 중턱에서 정상까지 온통 진달래밭이 펼쳐지면서 전국의 상춘객들이 이곳으로 다 모인다고 하네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 와봤어요, 이렇게 멋있는 곳은. 소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죠. 광해이서 또 혹시 나보면 연락해. 말 못해. 우리 아저씨 궁금해서 말 못해. 저마다의 추억과 낭만을 속삭이는 이때, 오로지 미션 성공을 위해 투지를 불태우는 미스터리. 거의 다 왔나요 이제? 지금 이건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너무 많았어. 예, 아유 지금 원로마도 빼게 와요 지금. 아, 왜요? 사람이 너무 밀리가지고 지금. 아 그래요? 사람이. 그러고 보니까 아, 저기도 사람이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 여기다 모였나 보네. 이게 지금 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리라,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복잡한 게. 산을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 처음 봐요. 어머나, 영취산 인기 정말 대단합니다. 결국 긴 인내심 끝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상 도착. 탁 트인 풍경 구석구석 살피며 사진 속 촬영 지점을 찾아보는 우리의 미스터리. 어때, 뭐가 좀 보이니? 여기서 이게 찍은 위치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쪽이 아니, 정상 쪽이 아니에요? 여기 저거 저기 저 여기 저 야, 저기 지금 저 잔디밭 갈대밭 억새팔 밑에 끝에 철수 하나 보이지? 아 저거 저거! 네. 아하! 저게 사진 속 그 지점이군요! 저 정상에서 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아! 그죠? 괜히 올라왔네요 여기! 힘들게 올라왔더니 여기가 아닌 게 비어! 정상에 올라오기 전 옆봉우리로 향하는 길로 빠졌어야 했습니다. 그 정상 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요.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거든요. 친절하게 알려주신 바로 그곳으로 고고! 맞아 맞아 맞아! 맞다.